동선 레벨업 비디오 코파일럿 튜토리얼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곰손 컬러바입니다. 자, 오늘 비디오 코파일럿 튜토리얼 따라잡기 실제 작업하는 거 첫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안내를 드렸었죠.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늘 배경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디오 코파일럿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자막이 안 나와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https://www.videocopilot.net. 자, 지금 비디오 코파일럿 사이트에 들어갔죠? 여기서 네, 튜토리얼 클릭해서 숫자 보이시죠? 자, 여기 많은 튜토리얼이 있지만 우리가 할 건 쭉 내려서 1번. 와, 160개나 있네요. 저거 언제 다 하지? 어쨌든 오늘 1번 합시다. 자, 영상 보이시죠? 오토바이가. Hi, my name is Andrew Kramer with Video Copilot. 네, 앤드류 크레이머의 인사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딱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CS4 아니면 CS2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에요. 아무리 앤드류 크레이머가 이 에펙의 신이라지만 지금 오래된 툴 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지금 바로 써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CC2017 아니면 2018일 텐데 거기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됐죠? 자,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 파일을 열어서 안에 자, 여기 보면 에펙 프로젝트 파일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연도 보이시죠? 2005년 2005년이니까 CS2가 맞겠네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2018 버전입니다. 아, 이 캐시가 모자란다는 경고가 나오죠. 네, 경고는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래된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자, 너무 오래된 프로젝트라서 지금 이 버전에서 열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뭐 엄청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봅시다. 소스를 우선 임포트를 다 해주세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임포트 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갔죠. 소스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카메라가 바이크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오죠. 자, 이 모션 트래킹이 들어갑니다. 처음 에펙을 접해 보신 분들은 모션 트래킹이 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자, 여기 모션 트래킹에 관한 다른 분이 해놓은 강좌가 이걸 클릭해서 그걸 먼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도 한번 익혀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션 트래킹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네, 저기다 합성에 넣을 하늘, 네,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름이 들어있는 하늘을 합성에 넣고 그 구름이 이 카메라를 따라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색보정을 해가지고 이 영상하고 구름하고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3단계 네, 작업을 오늘 해볼 겁니다. 자, 푸티시 두 개, 소스 두 개를 다 가져오셨죠? 자, 가져오고 나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MOV로 된 영상, 바이크 파일 하나랑 바이크 파일 하나랑 자, 하늘 모양으로 된 자, 소스가 들어왔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빈칸에 이렇게 내리면
이 원본하고 똑같은 컴포지트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720 곱하기 480 1.21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05년 거라서 굉장히 낮은 해상도거든요. 옛날 아날로그 TV 해상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작업해 봐야 뭐 연습은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실제 결과물을 낼 때는 이 사이즈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 1280에 720, 720p라고 부르는 HD 사이즈가 최소한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결과물 사용할 때는 FHD나 4K로 뽑아야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결과물은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푸티지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컴포지션 세팅을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예요. 그러면 여기 컴포지션 이름이 나오고 밑에 NTSC DV 와이드스크린. 네, 옛날 NTSC 방식. TV에서 갖고 있는 뭐 표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PAL 방식, PAL 방식이고 한국하고 일본은 NTSC 방식. 일본은 또 재팬, NTSC 재팬이라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NTSC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는 29.97인데 여기 보면 HD인데도 뭔가 많이 있죠. HDV 뭐 1080, 29.97, 25하고 29.97이 무슨 차이냐면은 29.97은 아까 말했던 NTSC 방식에서 갖고 있는 그 프레임 레이트예요. 25는 PAL 방식, 유럽 방식의 FPS 프레임 레이트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29.97보다는 24로 작업하는 거를 저는 더 권장을 합니다. 대부분 뭐 TV 작업하시는 분들이 29.97로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9.97로 된 거를 24로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고 중간에 막 끊어지는 느낌이 나서 좀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24로 된 거를 29.97로 바꾸는 거는 그것만큼 뭐 어렵거나 그것만큼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4로 작업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29.97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24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 보면 24로 된 게 이거 하나 있죠. 24도 뭐 정확한 24가 아니라 23.976 혹은 23.98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드랍 프레임, 난 드랍 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론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필요하면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자 24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은 넓이, 위드가 1920픽셀 그리고 하이트가 1080픽셀 그러니까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08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6:9. 자, 16:9가 FHD의 표준이죠. HD의 그 표준이니까 16:9로 작업하고 스퀘어 픽셀. 아까 NTSC는 0.91 혹은 1.21이었어요. 점 하나가 픽셀이 점이잖아요. 이 점 하나가 갖고 있는 그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 정사각형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스퀘어 픽셀. 보통 괄호하고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생략이 됐네요. 어쨌든 스퀘어 픽셀이 정사각형, 이건 정사각형 아니죠? 정사각형의 1대 1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스퀘어 픽셀입니다. 요즘 다 이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옛날 식으로 만든 영상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싶은 결과물이 아닌 이상은 그냥 네, 스퀘어 픽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프레임 레이트 24로 되어 있죠. 이것도 눌러보시면 23.976, 24, 29.97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시는 세팅으로 작업하고 최종 결과물 뽑기 전에 이걸 바꿔서 다시 뽑으시면 돼요. 근데 뭐 나중에 작업해보면은 프리미어하고 에펙하고 왔다갔다 하는 중간에 이게 꼬여버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사태가 올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건 항상 통일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프리뷰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그런 거니까 나중에 따로 세팅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듀레이션은 자 이 컴포지션의 길이
상세한 거는 뭐 다른 데서 보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보신 분들은 요 부분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길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자, 푸티지 자체는 1920에 1080 FHD급으로 늘어났는데, 이 MOV 원본 소스 파일은 그냥 옛날 NTSC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아요. 이걸 키웁니다. 키우는 거는, 자, 지금 밑에 타임라인에서 이걸 선택하시고 S를 눌러요. 스케일이 나오죠? 스케일을 쭉 늘리면, 자, 이렇게 들어가지죠. 220 했을 때는 밑에가 좀 비네요. 여기가 그렇죠? 밑에가 빗죠? 픽셀 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강제로 땡겨가지고 이 화면에 다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럼 가로세로 비율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잘리더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20. 정확하게 하려면은 뭐 아까 720 곱하기 몇 하면은 1020이 나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쓰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225로 하죠. 자, 이 창들 사용법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자, 오른쪽에, 자, 저게 첨부해놓은 저 링크를 따라서 다른 분 영상이지만 가서 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까먹을 뻔했네.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에펙도 그렇고 프리미어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컴퓨터 자원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게 충돌이 났다고 꺼질지 모르고 다른 프로그램들 막 띄워놓으면은 금방 이 충돌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저도 방금 이 누르다가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눌렀는데, 이거 항상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긴 해요. 있기는 한데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저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보조 장치라서 보조 백업용으로 자동 저장을 활용하시는 거고, 가장 메인 되는 거는 내가 중요한 작업을 하나 끝낼 때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컨트롤 S, 컨트롤 S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나옵니다. 다시 해보죠. Ctrl S 하면 저장하는 창이 나오죠. 저는 입고에 2018 버전이니까 2018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하늘 모양을 올려야 되는데, 가져옵시다. 하늘을 가져오면 하늘도 작죠. 얘도 키웁시다. 225. 얘는 더 커야 되네. 더 키우죠. 자, 이만큼 키웠습니다. 아예 가렸죠? 자, 원본, 아까, 자, 앤드류 크레이머가 만든 원본에는 지금 보면 이 하늘 밑에 요 오토바이 바이크가 보이기 위해서, 원본 영상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서 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한번 해보죠. 트랜지션을 이펙트에서 트랜지션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리니어 트랜지션. 리니어 와이프네요. 네, 죄송합니다.
미니어 와이프를 넣죠. 넣고 저 영상에 보면 한 30% 정도 이게 뭐냐면은 트랜지션, 말 그대로 전환되는 효과예요. 와이프가 밀어내는, 닦아내는 식으로 네, 화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수치가 바뀌면요, 여기 트랜지션 컴플리션, 트랜지션 완료되는 정도,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0%에서 100%가 되면 요 아래에 있던 바이크가 다 나오는 거죠. 방향도 정할 수 있어요. 지금 90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자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면 달라지죠. 여기는 요 각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쓱 닦아지면서 사라지는 거. 이걸 응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앤드류 크레이머가 한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해서 30% 정도 났었죠. 그리고 피더도 이렇게 먹여서, 피더가 아니고 패더죠. 네. 발음 죄송합니다. 패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패더를 적용해서, 자 패더의 뜻은 가서 사전을 찾아보세요. 깃털이란 뜻입니다. 깃털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투명도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포토샵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이 버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니어 와이프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걸 안 쓰더라도, 자 여기에 일단 꺼볼게요. 끄고 어떤 걸 하면 되냐면은, 여기 보면 렉탱글 툴 있죠. 렉탱글 툴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요. 마스크 패더를 올려주면 되죠? 그죠? 마스크 써서도 할 수 있어요. 네. CS2 버전의 이 마스크가 안 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앤드류 크레이머가 한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미니어 와이프 쓰고. 자, 네, 이 상태로 하면은 다 가렸죠.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하늘에 다 가려가지고. 아이고, 패더를 그럼 조금 더 올려봅시다. 패더 값을 더 올려보고, 패더만 올려도 될 게 아니네. 자, 포지션도 올려야겠죠? P 눌러서 포지션 값을 조금 더 위로 올립니다. 네, 요 정도 올리니까 조금 낫네요. 자, 그럼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던 거는, 자, 한 단계가 지났으니까 컨트롤 S 저장.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카메라가 바이크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늘은 그대로예요. 여기의 하늘이나 여기 하늘이나, 카메라는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그대로죠. 자, 그러기 위해서 모션 트래킹을 해서 요 하늘을 카메라를 따라서 똑같이 이 같이 움직이도록 여기 붙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위를 보시면 모션 트래킹이라고 아예 워크 페이스가 따로 정의가 돼 있어요. 모션 트래킹. 자, 여기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모션 트래킹을 선택하는 거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2018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모션 트래킹 메뉴가 딱 보이죠. 따로 여기서 창을 이렇게 가서 모션 트래커를 따로 안 열어줘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워크스페이스를 여기서 바로바로 네, 단축 메뉴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모션 트래킹 메뉴의 트랙 모션을 선택합니다. 하면 지금 모션 트래킹 할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밑에 십자형으로 들어가 있죠, 안에. 자, 모션 트래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에 네, 몸랩립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모션 트래킹을 적용할 따라갈 네,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지금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경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밝기가 확실하게 경계가 되는 부분을 트래킹 포인트로 잡아야 컴퓨터가 분석하면서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션 트래킹 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모션 트래킹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잘못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잘못 분석을 해서 엉뚱한 대로 트래킹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만약에 요 포인트 지정한 부분이 뭐 내가 이렇게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바꿔서 넓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작은 원은 요 부분을 가지고 추적하겠다는 거고요. 요 부분이 그럼 어느 만큼 움직였을 때를 추적할 거냐. 자, 이렇게 저는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확대를 했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이만큼 움직여도 네, 추적이 되는 거죠. 대신 처리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션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애널라이즈. 아, 한 프레임씩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 슬로우 버튼처럼 생긴 게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플레이를 아예 누르면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에디트 타겟을 눌러서 다른 레이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누르고 어플라이 하면 X축, Y축. X축, Y축이 이걸 따라서 움직인 거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션 트래킹 한 값들이 자, 요 하늘의 포지션 값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대로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보면 트래킹한 값들은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지만 하늘 위치가 아예 틀어졌어요. 그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자, 요 포인트에 키프레임 값만 틀어지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포지션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옮깁시다. 옮겨서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놓고 이 정도 놓고 플레이 해볼까요? 네. 자, 카메라는 굉장히 잘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늘이니까 확대를 합시다. 더 키워요. 키우고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따라 놓았어요. 근데 이 부분 보시면 하늘에 가려있죠. 오토바이가 전혀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게 마침 이 하늘이 색깔이 한가지 색으로 쫙 통일이 되어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랙을 복사를 합니다. 듀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가 어디 갔죠? 단축키는 컨트롤 D이고요. 네, 컨트롤 D 합시다.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거 하나를 위로 올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펙트를 먹일 거예요. 자, 그 전에 컨트롤 S. 자, 이펙트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분은 보면 앤드류 크레이머는 자 여기서
컬러키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그 이펙트는 없어지고 리니어 컬러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이 리니어 컬러키를 가져와서 이펙트를 제일 위에 있는 바이크 영상에 적용해 주고요. 컬러를 뒤에 하늘을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영상이 지금 이 하늘 부분이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고 여기서 뭐 매칭 톨러런스는 요 색깔하고 비슷한 색 어느 정도로 비슷한 거를 삭제할 거냐 그런 건데 너무 올리면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최대한 다른 색깔은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자, 이 소프트니스도 너무 줄여버리면은 하늘이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고요. 자, 이거는 촬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는 거고 이걸 안만 올려도 색깔이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5% 정도 하면 바이크... 아, 이 부분이 아직 색깔이 덜 빠지네요. 바이크가 가장 깔끔하게 빠지고 여기도 어느 정도 빠져야 그 다음에 하늘을 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같은 영상을 킥백이 전 영상을 이렇게 깔아주면 보이시죠? 자, 하늘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이 바이크를 굉장히 예쁘게 키가 따졌고 카메라를 따라서 하늘도 같이 이동을 하고 보시죠? 네, 잘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저장.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합니다. 이 앤드류 크레이머 아저씨가 하나를 더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좀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 작업을 해요. 여기서 어저스트먼트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커브를 넣어요. 컬러 컬렉션에 커브를 넣고 자, 여기서 이분이 했던 거는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을 강조해 주고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을 붉은색 계열을 요 흙 부분에 저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부분에 어두운 부분에 빨간색을 살짝 올려줘요. 올려주고 위에는 그대로 올려주고 흙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해졌죠. 그리고 나서 파란색. 자, 여기 전체적으로 너무 새파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노란 느낌. 그러니까 영상으로 얘기하자면 색 온도가 약간 더 그 노란 쪽으로 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노란 파란색을 약간 낮추겠습니다. 자, 이게 앤드류 크레이머가 했던 방식이에요. 파란색을 약간 낮추니까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파란색을 낮출까요? 너무 낮아졌네.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자, 특히 이 부분이 여기하고 너무 대비가 됐는데 조금 덜 차이가 나죠. 자, 아직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한다. 그럴 때는 이 하늘을 옮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시 P를 눌러서 다시 옮겨봅시다. 어떻게 옮겨야 잘 맞을지. 색깔은 아이고 조금 더 시커멓네.
그 정도 하면 아까랑 별 차이 없나? 다시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왜 색깔이 저렇게 되지? 색깔 덜 빠졌네? 자, 이런 게 생기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잘 해야 돼요. 키가 덜 빠졌네요. 다시 더 올려야겠네. 그래도 안 되네.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 찍었죠? 색깔을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찍었을 때 여기가 아까 그만큼 남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가지고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이번엔 이쪽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텀블렌스를 좀 올려서 소프트니스는 조금 그렇게 할까? 텀블렌스를 조금 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어차피 밑에 원본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들어갈 거니까 하늘 그다음에 원본 자, 이렇게 해서 원본을 겹쳐 쓰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네 작업을 못해요. 이것도 응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본 겹쳐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볼까요? 아, 이거는 앞부분에서 걸리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죠? 색깔을 다시 찍어야겠다. 이번엔 중간을 찍어보죠. 중간을 찍고 첫 부분, 마지막 부분 네, 세팅값을 안 바꿨는데 중간을 찍으니까 달라졌죠?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어, 이게 언제 거냐. 어쨌든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색보정까지 잘 먹었고 자, 색보정을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자 커브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커브보다 더 좋은 루미트리 컬러라는 이펙트를 어도비에서 넣어줬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데서 색보정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색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톤을 맞춰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루미트리 컬러. 자, 여기서 루미트리 컬러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여기선 세팅값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좀 더 야외에서 찍은 것 같죠? 근데 저 바이크가 왜 저러냐. 이 부분은 숙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루미트리 컬러로 저는 색깔을 야외에서 찍은 것처럼 네 조금 채도를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네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 그리고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다운받은 이 프로젝트하고 소스들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유료 프로젝트에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연습에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버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데다 재업로드하는 것도 비디오 코파일럿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비디오 코파일럿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2번 디인터레이스하고
3번하고 같이 해볼게. 요즘에는 촬영되어오는 소스 자체가 인터레이스 소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터레이스에 대한 것도 다음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이건 별로 없으니까 2번하고 3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